상대는 마법사네요. 후회하게 해드리죠.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은빛 십자군 부대장이랑 녹슨탈권 약탈자 빼고 나머지 두 개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 마법사기 강압. 한 종료할게요. 마술사의 수습생. 한입생 일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광기의 역병. 나쁘지 않은 카드죠. 이제 상대도 가져가기 때문에 서로 좀 눈치 게임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아깝죠. 아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게요. 비밀 발견 좋죠. 흐물거리는 촉수 내고요. 일단 수습생은 정리를 할게요. 보통 마차나 얼음 보호막 많이 가져가니까요. 주문 왜곡사도 있죠. 거슬리게 하면 태워버리겠어. 자. 이거는 일단 아케나이트 도끼를 먼저 써보자. 체력이 별로 없긴 한데요. 서커스 치료사 조금 아깝죠? 빨아 나가고요. 한 넘기겠습니다. 우린 검은 사원을 사수할 것이다. 녹슨 탈권 약탈자를 내고요. 정능 쓰고 탈건 약탈자로 정리할게요. 그리고 오 그러면 마법 차단의 가능성이 좀 더 많이 높아졌네요. 그래도 주문 왜곡사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스스톤 실력이 나오는 건데 문자로 과연 얘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한대 두대 완전 실패했죠. 한 대라도 맞췄어야 되는데 한 대도 못 맞췄어. 연이 이제 스톰윈드 용사가 나갈 때가 됐나 든 하죠. 잠깐만 먼저 얘로 때려보자.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 눈채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방어도 증가할게요. 불덩이 장렬이면 어차피 진 거고. 오케이 놈들은 뭐에 당했는지 모를 거야. 분매 군대 내볼까요? 큰일났네. 괜찮아. 그리 큰 놈도 아니었어. 방어도를 쌓아야 되는데 오케이 볼까요? 때려볼까요? 일단 용족 발견해볼까요? 도발이라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 Death Swing? 욕심 나잖아 이거.
일단 가져가. 넉넉 쓸게요. 그리고 걱정할 거 없대도. 운체 딜 넣겠습니다. 오 떨려. 불덩이 정렬이 있으면 언제 나올까 너무 떨려요. 오케이. 5딜에 6딜에 10딜 후자 넣기 전에 데스윙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필드 정리가 싹 되죠? 마법 차단인 것 같아요. 이게 불덩이 장렬만 아니면 이긴다. 이겼죠? 와우 굿.